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유학 정쌤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현재는 한국을 베이스로 둔 전문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IELTS 준비에서부터 대학에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에세이 라이팅 수업과 함께 스피킹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원을 이렇게 딱 오픈한 지가 딱 3년을 채우는 날입니다. 사실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는 뭐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터넷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문의도 안 오고 저와 함께 상담을 했어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그래도 꾸준히 제가 잘한 점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블로그 작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카페.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유학을 위한 분들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벌써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후기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저에 대한 신뢰와 함께 그리고 어떤 케이스들이 유학을 갔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제가 후기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두 친구 모두 말레이시아 대학에서 어쨌든 잘 적응을 해서 다니고 있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가기 전에 IELTS나 영어 공부를 좀 충분히 하고 갔던 케이스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어쨌든 졸업하고 간 케이스들이었어서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성적으로 유학을 간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본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그 합격 증명서와 함께 평균 80점 이상을 만들었어서 바로 1학년으로 들어간 학생인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유학을 준비하는 케이스들이 한 길면 정말 8개월, 9개월 정도 연락을 하고 빠르게는 뭐 3개월 만에도 바로 준비를 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정보를 드리기보다는 큰 틀을 진짜 먼저 좀 알려드리는데, 이큰 틀을 유튜브에는 영상들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학생과 학부모님이 정확히 그래서 어떤 학과를 원하는지, 어떤 졸업장을 원하는지를 좀 충분히 상담을 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친구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고요. IELTS 같은 경우 보시면 점수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머피 과정을 지금 1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끝냈고, 지금 이제 본과 과정으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사실 말레이시아에서의 파운데이션 예비대학 과정이나 뭐 머피나 CIMP 같은 과정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아주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들어가서가 문제인 거죠. 라이팅, 에세이 써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과제량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충분히 할수 있을 만한 영어 실력이 분명히 뒷받침되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인데요. CIMP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약대를 진학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도 IELTS가 7.0을 만들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에세이, 그다음에 영어 과목이 굉장히 과제가 많고 어쨌든 약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후기를 받을 때좀 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전달할 수 없는 직접 체험한 좀 후기들을 공유를 받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CIMP 모든 과정을 끝낸 상황이고, 파이널 리졸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CIMP 과정을 겪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1번,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철저한 과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보다 수준 높은 영어 실력을 요구한다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근데 내가 약대가 아닌 조금 뭐 일반 비즈니스나 뭐 IT 이런 계열로 간다면 조금은 더 점수 기준이 많이 높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런 CIMP 과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약대나 높은 과를 진학을 해야 된다면 충분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또알수 있었네요.
여기에서 유학을 진행했던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고요.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미국 대학으로 편입을 하려고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 처음부터 영어를 좀 잘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고 이제 후기까지 써주셨고요. 사실 처음에는 잘 모르시니까 어떤 한 프로그램만 원해서 저한테 상담을 해주시지만 제가 이렇게 사정이나 뭐를 원하는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 머릿속에서 그거보다도 이것도 좋은 옵션이 있을 텐데 이런 게또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유학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거를 좀 추천해 드리는 게 가끔은 좀 조심스러울 때는 있습니다. 왜냐면 뭔가 이제 유학원에서 어떤 프로그램 또는 어떤 특정한 학교를 이렇게 좀 너무 추천한다 이런 느낌이 들까 봐좀 그게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일단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택은 학부모와 학생이 하시게끔 항상 좀 남겨놓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좀 그런 컴플레인은 덜 받았던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학생의 후기를 공유해 드리는데요. 제가 한70% 정도가 한국에서 뭐 고등학교나 검정고시를 마치고 또는 뭐 필리핀 해외나 이렇게 국제학교를 마치고 유학을 진행하는 학생들이라면 최근에는 한 올해 한30%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저를 통해서 대학을 간 학생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유학원을 다 비교를 해봤겠죠.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저를 선택을 해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IELTS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좀 영어를 그래도 잘 하긴 했지만, IELTS라는 시험 자체가 쉬운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좀 시험 스킬 위주로 수업을 했고, 한달 정도? 그러니까 네번 정도 리딩을 잡고 나서 IELTS 7.0까지 받았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도 비자 처리가 잘 진행이 됐고,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받은 후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제 자랑과 함께 이렇게 좀 다양한, 유학을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건 항상 내신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검정고시를 선택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8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 요런 점들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영어가 말레이시아에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만 봐도 사실 영어 수준이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성공적인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평균 이상의 영어를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 점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유학에 관련된 정보는 이 아래 네이버 카페에 계속 차곡차곡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들 중에서도 영어를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저는 현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영어 온라인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제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준비부터 유학까지 정생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